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후보 학폭위가 그 당시 하나고등학교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네. 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학폭위는 있었죠. 그러나 우리 그 이동관 후보 아들과 관련된 학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폭위가 이동관 후보 아들은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뭐 본인 말씀대로 하나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반려하거나 반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하나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 종결 처리된 거죠. 네.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 담임 교사 내가 종결 처리해갖고 학폭위가 미개체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동관 후보 얘기가 100%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생기부의 학폭 사실이 미기재된다라는 겁니다. 이동관 후보 부인이 예를 들면 아들 지각한 것 같고 학폭위에 기재되지 좀 삭제해달라 담임교사한테 막 얘기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새빨간 생기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그 선생님한테 네. 우리 직원 통해서 확실화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그 담임 선생님이 본인이 분명히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그분이 증거를 제시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얘기하면 내가 어떡합니까? 녹음 틀어드릴까요? 이따 내가 녹음 틀어드릴 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그래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폭 사실이 미기재됩니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학을 갑니다. 그래도 그런 다음에 고려대학교 수시 추가 합격을 합니다. 네. 수시 추가 합격을 하는데 보통 추가 합격은 소수점 세 자리, 네 자리까지 간답니다. 제가 정순신 그 TF팀 팀장을 맡아서 감점 학폭으로 감점이 되면 보통 1점, 2점입니다. 네. 그게 학교별로 다르지만 그러니까 10이면 9이, 100이면 99명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로또 1등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엄마, 아버지의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 완전 범죄가 이동관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다고 이 자리에 서면서 이제 역사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 종결 사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담임교사 교사가 자체 종결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게 3일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3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학폭위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학폭위 합의가 안 됐으면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과 하나고등학교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동관 후보의 아들은 대학을 들어갑니다. 제가 이동관 아들과 이동관 후보 아들과 정순진 전 지명자들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동관 아들은 학폭위 미개체했습니다. 정순신 아들은 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전학을 가서 2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정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 아들은 아무 불이익 없이 명문대 수시 추가 합격 0.00 세 자리까지 간다는 수시 합격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이동관 후보 만약에 생기부에 이 학폭 관련된 부분이 기재됐다 그러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전문가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다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을 전제로 가정을 말씀하시는 전제로, 거에 제가 답을 할 수 없죠.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학폭이 안 열린 거는 조금 좀 전에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동관 후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5년에 아들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 학폭위를 열지 않아서 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네. 김수기 재단 이사장이 물러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검찰총장 출신 김가경 이사장이 부임합니다. 그로부터 질질 끌렸던 하나고 문제가 저희 입시 비리와 그리고 이동관 후보 아들 문제가 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동관 권력과 그리고 검찰 권력과
하라고 이 상각이 합작을 해서 이동관 후보 아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답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 아들의 문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한 사람의 발언만 가지고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예, 예. 팩트 아닙니까? 팩트. 아, 예, 아니 요거는 예,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교사가 오겠다고 합니다. 불러주십시오. 아, 좀 조용히 하세요. 무슨 고함을 그렇게 지르세요. 회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세요. 자. 자,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 시간 조금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오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번 추천 같이 지켜서 확인합시다. 자, 답변하십시오. 예, 아니 저는 김가경 자, 하세요, 전 총장님이 그 학교 이사장으로 가신 것도 몰랐고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알았고. 조금 답변을 좀 지금 죄송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님 주장하시는 거는 추정에 입각한 제가 그 소설이라 그러면 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저 함부로 하세요.